자, 4번입니다. When it comes to 시험입니다. 뭐뭐에 있어서는 뭐뭐에 있어서는 뭐뭐에 관해서는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있어서는 When it comes to는 무조건 ing 붙여요. When it comes to ing 이렇게 외우자리. 수고 수고해요. When it comes to ing 뭐뭐에 있어서는요. Hiring employee 직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는 Many employer 여기서 employee 하는 사람은요. 사장이라고 해야 돼요. 많은 사장님들은 Have a tendency. Tendency 뭐였습니까? 경향이라고 하죠. 이건 알아야 돼요. 사장님들은 어떤 경향이 있어요? 투부정사하는 경향이 있죠. Avoid hiring. 자, 고용하는 걸 싫어해. 시험이야. Introvert, 내향형 인간. 내성적인 사람. 여러분 MBTI 하죠? I가 바로 내향형,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이거는 뭘까요? Extrovert예요. 외향적인 사람. Introvert가 I고요. Extrovert가 E예요. 참고로 저는 I예요. 내성적인 사람을 고용하는 걸 조금 avoid, 피하는 경향이 있다. 왜? 우리 직원은 외향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내였음 시험이에요. 추정하다. 그들은 이렇게 추정해요. 인트로버트 내성적인 사람은 낯설어버 시험이야. 적절한. 하지만 낯이 붙었으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적합하지 않아. For certain job 특정한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Such as 예를 들면 어떤 직업? Sales position 판매책이죠. 판매하는 직책이라고 할까요? 아이고 물건을 파는데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팔겠어? Due to 뭐 때문에? They are perceived 인지되는 lack of 뭐가 부족해요? Social skills 사회적인 능력이 이걸 뭐라 그래? 사교성이죠. 지레 짐작하는 거야. MBTI 뭐야? I야? 우리는 E 뽑는데 왜? I는 좀 사교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However, 자, 지금부터 반전. This is just 이것은 not true, 진짜가 아니야. 봐봐, 나 잘 팔 것 같아. 나 판매하면 잘할 것 같아. 나 아이거든요. 할 수 있어요. Those employer, 이런 사장님들은 missing out, 놓치고 있는 거야.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은 skill, 어떤 skill이야? 와, 어떻게? 와신대 앞에 선행사 있어. 어떻게? 대수로 바꿔. 뭘로 바꿔? 위치로 바꿔. 바꿔서 읽어. 정답은 2번이니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That are highly advantageous 시험입니다. 장점의. 장점인으로 해야겠군요. 굉장히 장점인. 굉장히 이득이 되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직책, position, like sales, 판매랑 customer service, 고객 서비스, 고객 만족, 이런 거에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은요, 굉장히 considerate 시험이에요. 사려 깊은. 굉장히 사력 있습니다. 나 얘기구나. 내 얘기였어. 사려가 깊고요. Pay attention to 어디에 관심을 둬? 아, 디테일. 아주 세부적인 것도 잘 봐요. 나구나. 세부적인 것에 잘 주의를 기울여.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신경 써. 얘가 단어를 5번 썼나 3번 썼나 그런 것도 다 봐요. 그래서 디테일도 잘하고 considerate 배려심도 있대. One of my friend 친구 자랑합니다. 내 친구 한 명은 great example. 얘가 아주 좋은 얘야. She work in retail sale. 자, 소매업이라고 해요. 물건을 파는 애예요.
despite 더하기 명사. 그럼 얘도 맞네요. 네, despite ing. 아이고요, 내성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에서 이래. She's able to help customer, 고객들을 도와줘. 어떻게 knowledgeable해, 지식이 많은. 다른 말로 박식한이라고 하죠. 박학다식, 박식합니다. 와, 아는 게 많아요. 여기 뭘로 알아? 많이 아는, 그렇지.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about 뭐에 대해서? product. 왜? 디테일을 잘한다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나와, 답이. and answering. 왜 answering 왜 맞아야 돼? 앞에 어디 있어? ing죠? 이런 걸 바로 명열구죠. being knowledgeable and answering their question, 질문에도 답을 아주 잘해줘요. She also tell people, 사람들에게 truth, 진실을 말해줘요. about what they are buying, 이 제품의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풀리는 거 아니야? and help them make good decision,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고객님, 사실은 이거는요, 이런 피부에는 별로 안 어울려요 하면서 다른 제품까지도 솔직히 알려줘요. 커스터머, 고객들은요, appreciate, 좋아해요. 이러한 태도를 감사하게 느끼죠. Many of whom, 이 중 많은 사람들은요, 이 whom은 앞에 있는 커스터머를 뜻합니다. 뿅, 이거에 대한 관계대명사예요. Many of whom, 많은 고객들은요, trust, 믿어요, 그녀를. 뭐 할 때? When she make recommendation, 시험이에요. 추천. 그 판매자, 내 친구가 추천을 해줄 때 믿고 그걸 사요. Although. 네? 왜냐하면 이 문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세미콜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미콜론을 콤마랑 똑같이 봐요. 문장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고객들은요, 이러한 태도, 이 사람의, 이 점원의 이런 태도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콤마 찍고 many of whom,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커스터머들이야. 원래 문장 알려드려요. and many of them이에요. and many of them인데 여기에 지금 세미콜론밖에 없으니까 and them을 whom으로 바꾸는 거야. 문장이 안 끝났어요. 커스터머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many of whom 이렇게 가야 돼. many of them이면 틀린 거야. 이 whom은요, 여러분이 조금 찾기 어렵게 선행사가 저 앞에 있었던 사실. 이거는 좀 어렵다. 많은 고객들은 이러한 태도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거 찍은 사람 many of which인 줄 알았지. which 아니에요. Many of whom, 이 많은 고객들은, 여기서는 예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trust, 믿어줘요, 그녀를, 그녀가 추천해줄 때. Although, 비록 내향적인 사람들은 are often stereotype.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시험입니다. 고정관념 안 볼게요, 그럼. Shy, 되게 수줍고 timid, 소심한. 있어? 소심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they can do a lot more than some people assume. 사람들의 추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잘할 수 있답니다. So introvert도 sales 잘할 수 있다고요. 판매를 잘할 수 있다고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3번. 이거 아까 대수를 바꿨죠? 4번, 3번, 5번에 2번 체크하고 다음 장 갑니다. 자, 랩시스 라줄리, 청금석, 몰라도 돼요. Long ago, 옛날 옛날에, the color blue, 파란색은요, 아주 rare, 드문 색깔이었어요. And difficult to obtain, 얻기가 어려웠어요. Dark blue, 진한 파랑은요, could only be made from 랩시스 라줄리로 만들었거든요. 아주 비싼 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파란색이 엄청 비쌌어. That most artists could not afford. 대부분 미술가들은 afford 여유가 안 됐죠. 이걸 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Then 그리고 나서 시험입니다. Synthetic 합성의. 합성 피그먼트 색소가 그 후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합성 색소가 created 만들어졌죠. About 100 years ago, 100년 전쯤 파란색을 우리가 합성으로 만들어냈어요. Thanks to 덕분에 development of such pigment 이러한 색소의 발전 덕분에 아티스트 예술가들은 were able to much more blue 파란색을 많이 사용했어요. 어디서? 그들의 작품에서요. And 그리고 color 색깔은 더 밝아졌고요. 더 다양해졌습니다. Varied 뭐예요? 다양한이죠. 더 다양해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쉬어. In the beginning of the 23rd century, 21세기 초반, technology, 기술은 has given, 주었다, 아티스트에게 사용식이네요. 뭘 줬어요? 더 많은 tool, 많은 도구들을 줬어요. And choice, 선택권이 많아졌어요. To work with, 함께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아졌고 도구가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in 2010, an exhibition, 전시회. 어디서 열린 전시회? At the New York City Museum of Modern Art, 현대 미술의 뉴욕 박물관에서 열린 어떤 전시회는요. Did a show, 쇼를 했다, 공연을 했다. About, 시험이야. Augmented reality. 증강의, 가상이죠. 증강의 현실이야. 증강현실. 자,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현실에서 이 아트를 접목해서 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해보게 만드는 거. augmented reality에 대한 공연을 했어요. 자, 방문객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여러분 그냥 앱이라고 할게요. 스마트폰 앱으로 to view, 볼 수 있었어요. semi virtual artwork, semi는 반이야. virtual 실제의, 가상인데요. 시험이야. 얘만 반이니까 이제 가상의. 그렇지 그렇지 맞아. 여기선 가상 반 가상이니까 반은 가상이고 반은 실제인. 아, 반, 그렇게 봐야지. 그 반이에요. 예, 세미가 반. 너 절반 절반 절반. 약간 세미 컨덕터처럼. 세미 세미. 세미가 절반. 해프란 뜻이에요. 아, 총에도 있잖아. 세미. So, semi virtual artwork 절반은 가상인 반자동. 그 작품. 오. 그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콤마 찍고 위치. 그리고 이 작품은요. included 뭐가 있어요? 3D 이미지와 3D 애니메이션이 있는 그런 작품을 우리가 뮤지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오랜만에 나왔다. 헤드가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If, it, had, been. 이렇게 가야 돼. 이거 무슨 치? 도치된 거야. If 생략해. 그리고 얘랑 얘랑 자리 바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만약 뭐뭐였다면 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had, is로 시작하면 100%예요. 만약 뭐뭐였다면이에요. If가 생략돼서 그래요. had it been, 만약 뭐뭐였다면, viewed, 보았다면 only with the naked eye. naked 하는 여러분 생눈이라고 알아요? 생눈이 뭐예요? 아무것도 착용 안 한 맨눈이라고 하나요? 육안. 뭐 어려운 말을 썼다. 생눈. 생눈이 더 이상하냐? 맨눈? 아무것도 없는 그냥 눈의 눈으로 그냥 눈으로만 봤다면 이 전시회는요 would look completely empty.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눈으로 보면 안 돼. 이 기계를 착용해야 돼요. 무슨 기계? 증강현실을 만들어주는 이 뭐라 그러지? 이거. 고글을 착용해야 돼. In this way, 이렇게 현대 예술가들은 using technology, 기술을 사용해서 amazing, 놀랍고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To continue push the boundary of creativity. 창의력의 한계를 점점 끌어들이고 있다. Boundary 뭐라고? 한계, 경계선 또는 한계예요. 그래서 창의력의 한계는 점점 뒤로 뭐 무너진다. So the answer, check it out. 4번이죠.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어렵진 않았어요.
자, 다음 장은 뭐냐면요. 우리가 함의 출원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함의 출원은요. 이 silent killer. 조용한 살인자 누굴까요? 진드기. Author Elizabeth Gilbert는 tells the fable 우화를 얘기해 줍니다. 우화. Of a great saint, 성자, Saint Nicholas처럼 엄청 위대한 성자에 대한 우화가 나와요. 아야야야 주격이다. 그럼 후적. 이 성자는 lead, 이끌었어. 그의 follower, 추종자들을 어디서? 명상. 아, 볼라 그랬는데. 볼 거야. 명상에서 자를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리드하곤 했어요. 여러분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리드하는 거죠. 이 성자가 자기 추종자들을 명상을 시켰대. Just as 뭐 할 follower 추종자들이 dropping into 어디로 들어갔어? Zen moment 바로 멍 때리는 명상의 순간으로 들어갈 때. 선 너무 어려워. 명상을 들어갈 때 they 그들은요 이거 받았다? 시험이야. 방해받다. 자, 방해하다가 disrupt예요. 그런데 수동이잖아. 그들은 방해받았어요. 아, 내가 명상하는데 뒤에 누가 방해해? cat 고양이가 미야우 한 거야. that would walk up 미야우거리면서 갑자기 나타나요. 템플 신전에 나타나서 미야우 하고 있고요. bothering 모든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자는 어떻게 했을까? came up with 떠올렸다. simple solution 그의 해결책을 볼까요? he began to tie 아 묶었어요. 고양이에게 뭘 묶어줬어요? 어? 뭘 묶었어? 장대. 막대기에다가 고양이를 묶어놨어. 뭐 할 때? meditation session. session 시험입니다. 기간. 명상하는 기간 동안 고양이를 묶어놨네요. this solution, 이 해결책은 quickly developed into 이것은 나중에 거의 ritual이 돼버렸어. 의식처럼 행하게 된 거예요. 명상할 때마다 고양이를 그 막대에 묶어놓은 거야. 먼저 tie the cat to the pole first. 먼저 고양이 묶어.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명상해. 이게 의식이 된 거야. When the cat, 결국은 고양이도 무지개 다리를 건넜죠. died of, 죽었을 때, natural cause, 자연사라고 하죠. 자연사 했을 때, natural까지 가져가서, 자연사로 죽었을 때, 종교적인 위기 상황이 나왔어요. 왜? What were the followers? 이제 추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양이가 없는데 우리 고양이를 먼저 묶어놓고 매일 명상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없어. 추종자들 어떻게 했어요? How could they? 그들은 어떻게 명상하지? 누가 없는데 고양이가 없는데 이제 고양이를 안 묶고 어떻게 명상하죠? 이게 바로 우화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illustrate 잘 보여줍니다. 뭐를? 뭐게? 왜? 목적어 생략됐고 이게 목적 보어야. 콜은 오형식이야. I 내가 불러요. 뭐래? 이것을 뭐라? 아, what I call individual rule. 무언의 규칙이라고 하죠. 안 보이는 규칙. 그게 무언의 규칙이잖아. 자, 콜은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콜은요. 부르다 뭐를 목적 보어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무언의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이야. These are habits. 이건 습관이고 행동이야. 어떤 습관? That 이것들은 unnecessarily 필요치 않게
rigidified, 규격화되다란 뜻이야. 몰라도 돼. 이미 나한테 굳어졌어. 굳어졌다고 하죠? 뭘로 굳어졌냐? into a rule. 와, 룰이 돼버린 거네. 아, 먼저 고양이를 묶고 나서 나 명상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없네. 그러면 너 어떻게 명상하지? 이 고양이 묶는 습관이 이미 굳어졌어요. Although, 비록 writing rule이야, written rule이야. 쓰여진 법칙이겠죠, 당연히. 쓰여진 법칙은 can be resistant 시험입니다. 저항하는. 이미 쓰여진 법은 change, 변화를 싫어하죠. 변화에 적응, 저항하지만 한마디로 싫어합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invisible한 것들은 더 stubborn해요. 시험입니다. 고집 있는. 그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은 그 법칙은 더 고집스럽게 유지하려고 그래요. They are the silent killer. 걔네들이 바로 안 보이는 조용한 킬러야. 뭐야 그럼? 조용히 우리를 뭐 시켜요? 숨겨진 법칙이고요. That 이 숨겨진 법이 지배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정답 1번이에요. 단어 시험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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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Governed 하고 싶다. 지배하다. 우리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바로 숨겨진 법칙입니다. So the answer 1번. 우리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한다. 자,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28쪽 1번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1번으로 와주세요. 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All bets, 모든 내기는 조그만 애한테 해라. 이 말이 뭘까요? Male, 수컷, desert, 사막, 고비. 누구게? 망둥어. 작은 민물고기예요. Indigenous, 시험입니다. 토착의 여기서만 발견되는 토착이라고 하죠. 호주에서만 토착입니다. 한마디로 호주에서 생겨난 이 작은 물고기는요. Play the role of the protector. 그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요. Watching over the egg. 에그를 봐줘요. Laid. 뭐야? 레이의 과거죠. 레이, 레이드, 레이드. 누가 낳았어? 자기 짝이 낳은 알을 지키는 게 바로 수컷. 몬둥어? 망둥어가. 어? 망둥이? 수컷 망둥이가 암컷이 낳은 알을 watch over, 보살펴요. Researcher는 알아차렸잖아. 호주까지 가갖고. It is the smallest, 가장 작은 메일이야. 수컷이야. That defend their nest, 둥지를 보호해요. 어떻게? 가장 공격. 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키는 애들이야. This 이것은 suggest 나타내준다. 대자리야를. 그들은요 나폴레옹 컴플렉스가 있어요. 들어봤어? 나폴레옹 컴플렉스가 있어. 이 용어는 term 여기서 용어지. Derived from 다나시아. 뭐뭐로부터 온 유래한. 자, 이 용어는, 아, 있어? 자, 어디서 용어가, 어디서 유래했어요? Legendary, 전설적인 프랑스의 general, 장군입니다. 나폴레옹 장군한테 나온 게 바로 나폴레옹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 컴플렉스는 usually applied to, 적용된다? 어떤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남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싸워. With their taller peer. Peer은 뭐야?
어. 키가 큰 사람이랑 아주 적극적으로 싸워요. Due to 뭐 때문에? 시험이야. Inferiority.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이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자, 나폴레옹이 키가 160이었대요. 남잔데. 그래 되게 작았대. 나폴레옹 컴플렉스 뭐야? 키 작은 사람들이 키 큰 사람에 대한 컴플렉스인데 작은 사람이 큰 애한테 막 대드는 거야.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바로 얘가 이 망둥이를 제치하는 거예요. 되게 쬐끄만데 쬐끄만데 큰 애한테 도전하는 동물이야. 그런데 웃긴 거는 나폴레옹은요 사실은 어땠어? 평균 키 이게 막 미국이랑 프랑스랑 키 재는 단위가 다른데 맞아 푸트인가 피트인가 그것 때문에 평균 키였어. Here to appear to be short 작아 보이죠? 뭐 때문에? Due to the fact 이 사실 때문이야 대떡이 맘은 He was often surrounded 예 둘러싸여서 그래 누가 키 큰 애들만 옆에 있어서 작아 보인 거야 야야 평균 키야 165야 이거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이 개념은요 아직도 밸리드하다 시험이야 아직도 유효하니 아직도 유효하다 When it comes to 뭐에 있어서 animal kingdom 아이고 동물의 왕국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이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수컷에서 that must compete for mate 짝을 위해서 경쟁하는 수컷에서 And food, 음식을 위해 경쟁해요. 왜? 생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pass on their gene. 뭐야?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는요. 야, 너 내기는 꼬맹이한테 내기해라. 왜? 꼬맹이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작은 애들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야. 골리앗을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럼 뭐예요? Smaller animal이요. 되게 대담합니다. 단어 시험 대담한 대담하게 행동해요. To scare off 쫓기 위해서 큰 놈을 쫓기 위해 막 들이대 작은 애가 막 들이대는 거예요. 굉장히 대담하게 행동합니다.